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한 하루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가운데 그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한 인생이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승리하신 인생임을, 승리하신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시간, 귀하고 복된 시간 월요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 승리하지 않은 것 같은 현실에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그의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의 백성에게 승리를 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이 월요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승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승리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도 아닌, 내 능력도 아닌, 내가 가진 것으로도 아닌, 아버지 오직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밟는 곳마다 계시기에 우리는 승리한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일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살길, 우리의 유일한 길인 줄,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을 감을 때,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이 월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의 주께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현실을 넘지 못하는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을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백성 돌아보시는 생명의 주께 다시 돌아가리. 다시 돌아가리.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아가리. 예수 다른 이름을 다시 돌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현실을 넘지 못하는 연약한 내 모습, 눈앞에 보이는 암담함이 나를 덮일 때 나의 눈을 감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 주님만 보시네. 다시 돌아가니 그 사랑의 품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바람으로 다시 다시 돌아가니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앞으로 다시 나가리. 예수 나를 이르는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니다. 다시 돌아가니 그 사랑의 품에 다시 예배하리.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발 앞으로 다시 나가리.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오직 유일한 살길, 우리의 유일한 살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나의 삶의 문이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나는 어깨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난 주보혈하랬네. 할렐루야. 주보혈하랬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의 유일한 길 대신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변함없이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너울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가운데 서신 주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중에 계신 주를 바라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Yeah.
주님 이 자리 가운데 동일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제는 현실에 어쩔 수 없어 현실에 무너지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현실 너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그 한 길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입니다라고 고백한 신앙의 선배가 아버지 고백한 것처럼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그 마음과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 현실에 넘어지는 자들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여전히 통행하시고 여전히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한 것처럼 고백한 것처럼 주님 세상과 나는 단독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그 고백이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고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바로 이곳에 이 자리에 동일하게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 예배를 떠나 우리가 삶으로 나아갔을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진정한 복되심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귀한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전용영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귀한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아, 예. 아, 반갑습니다. 또 오늘도 함께하는 말씀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아,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저랑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으시겠어요? 저는 말씀드렸던 저는 거의 대부분의 설교 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뭐
끝날 때쯤은 외워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을 좀 잘 보시면서 좀 한번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저를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굉장히 칭찬받은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이 실제적으로 증거되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제가 이 구절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이란 세상이 부러워하거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영혼을 회심시키는 능력이라는 설명을 드렸고,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따로 구별한 이유는 나머지 모든 것, 원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성령께서 항상 그 모든 역사를 일으키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성령이라고 따로 그것을 구별한 이유는 신학적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 세례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신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굳건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가르치고 있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변치 않는 사실에 대한 굳은 인식이죠. 이 설교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설교를 좀 하면서도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 세례라는 부분은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교단의 색깔을 구분짓기까지 합니다. 성령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어떤 한 교단의 색깔이 실은 확정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실은 좀 아셔야 돼요. 근데 좀 가슴 아픈 현실은 조국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를 소란스럽게 한 문제가 있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입니다. 여전히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성도들의 삶을 좀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국교회에서 배출한 탁월한 이단들은 거의 다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건드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단어를 몰랐다 할지라도 실은 여러분이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은 실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중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좀 어찌됐건 제가 한 번은 좀 다뤄드리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간과하시죠? 인정을 안 하시면 제가 그냥 오늘 딴 설교하고, 저는 언제든지 설교를 몇 시간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결심을 했거든요. 카페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카페가 10시까지 한다 그래서 맨날 내가 늦게 끝내가지고 카페 갈 시간도 없이 집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했어. 주여, 성령 충만하셔서 카페 갈 시간은 좀 주시옵소서. 근데 또 성령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지금 뭔 얘기하다가. 하여튼 그래서 이게 분명히 논쟁점이긴 합니다만 저는 논쟁점을 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요, 장로교 목사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단의 신학의 색깔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정말 저는 대한예수교장로 합동측 목사입니다. 총신이죠. 한마디로 저희가 보통 총신, 저희가 총신대 신학과 총신 신대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저희 교대 총총 출신이라 불러요. 총신대 신학과 총신 신대원을 이렇게 총총이라 부르는데, 어쨌건 저는 대한예수교 합동 장, 아,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측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 사역은 꼭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실은 않습니다. 아, 제가 다음 주인가요? 다다음 주인가요? 어느 그 여름 성교학교 캠프로 인도를 하러 가거든요. 그 교회가 감리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제가 알기로는 감리교회 유명한 몇 개 이름만 되면, 여기 감리교 이름만 되면 유명한 교회, 제가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누가 될까 봐. 감리교회에서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실은 제가 좀 첫날 그 담임 목사 그 담당 목사한테 전화 왔을 때,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하루만 좀 기도해 볼게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어린이 캠프더라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뭐 교회가 크니까 많이 모이더라고요, 명수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목사님 좀 집회 캠프를, 여름 캠프를 좀 인도를 해주시겠냐고 전화를 왔는데, 아,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그날 날짜는 비었는데 제가 하루 저녁만 좀 기도해보고 말씀을 드리겠다고 해서. 왜냐하면 제가 신 어린이 사역을 뜬 지는 좀 오래됐어요. 제가 중등부 한 고등부까지는 제가 지금도 뭐 간혹 이렇게 나가는데, 저 어린이 잘했어요. 저 율동 식깔나게 잘해요. 비웃는 듯한, 한때는 제가, 내가 이거 어린이 사역을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진짜라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집회 막 이렇게 강사로 나간 건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하루 저녁만 좀 기도해보고, 목사님 제가 내일, 죄송한데 전화하시면 내일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하고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제 마음에 첫 번째, 감리교였어요. 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가야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교단이 상관없거든요. 그분도 분명히 저를 장로교 목사로 알고 전화를 하신 건데. 그래서 제가 감리교나 통합측 교회 안 나간 거 아니거든요, 실은. 근데 오랜만에.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인데, 감리교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기로 결정을. 또 하나는 목사가 말씀을 전해달라는데 뭘 따지겠어요. 그쵸? 저는요, 애들 데리고도 실은 3, 4시간 설교합니다. 여기 저랑 하면서 철만사 한 경험 있는 청년들이 있어서 거짓말을 못해요. 저는 애들 데리고도 3, 4시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일찍 끝내주는 거. 아시겠어요? 커피 못 마시고 가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교단이 있다고 하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 지금도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이랑 좀 하면서, 어떤 교단이냐 신학이냐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성경 앞에 좀 겸손히 머리를 좀 숙이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냔 말이죠.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건 내가 어떤 교단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성경적인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는 감리교냐 장로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목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대로 가는 문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 여러분이 생각하던 것과 조금 약간 다르게 들릴지라도, 만일 오늘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는 거라면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 분명히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이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놀랍게 성경은 성령이 한 개인에게 중생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넘어서는 더 큰 단계를 분명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세례라는 말을 쓰든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쓰든지 어떤 용어를 쓰든지 상관이 없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다는 것과 분명히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다르다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하다는 상태를 성경과는 다르게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초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선 성령의 사역을요, 어떠한 현상들이나 사건들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때 어떤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성령께서는 그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들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현상들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분명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왜 어떤 현상들로 성령의 사역을 파악하면 안 되냐면 사단도 우리가 놀랄만한 일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방언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의 본질적인 면으로 가져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단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합니다. 모세가요,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술사들이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요. 겉으로 봐서는 그게 모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인지 애굽의 술사들이 사단의 영으로 한 것인지 구별이 안 돼요.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 저 다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계속 오해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 성경을 들고, 물론 제가 항상 성경을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저 약 팔지 않았습니다. 아, 약을 팔긴 팔았죠. 구약 신약. 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와서 얘기한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모른대요. 걔들 모른다는 정도는 괜찮다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성경에서 불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쉽게 말씀드려요. 기독교 외에도 병을 고쳐요. 아, 그러니까 뭘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어. 그런 것들을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성령의 사역의 표적은 본질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죽하면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세의 특징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성령의 사역을 어떤 현상으로 가져가는 건 그래서 위험하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도 그런 일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본질을 얘기하자면 어떤 그런 현상들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도 그런 일은 일으키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현상들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는 저를 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이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 크게 아멘하셔도 되죠. 사기꾼 아니라니까. 성령,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성경이 성삼위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번, 몇 번, 며칠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구속 언약. 성부의 작정, 성자의 실행, 성령의 적용.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삼위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령도 인격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현상들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인격이기 때문에 그분은 성령, 제가 성령 충만을 설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안 했으면 뭐 어찌 됐건 하여튼 충만이라고 할 때 그 충만의 개념 저를 좀 한번 따라하시겠어요? 충만은 통치의 개념이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충만이란 통치의 개념이에요. 다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누구기 때문에?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는 어떤 힘이나 어떤 세력이 아니에요. 그는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우리의 인격을 굴복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성령 받았어도 방언 못 하셔도 되고 성령 받았어서 어떤 표적들이 안 나타나도 돼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1자리와는 이렇게 이해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하셨다. 성령이 아주 이빨이 들어오셨대요. 어? 성령이 충, 아, 죄송합니다. 너무 경건성이 떨어졌나? 성령이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광야에서 이끌리시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 제2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친히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에게 충만이 이끌려서 예수님이 뭐 받으세요? 아, 이 사건을 모르시는군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요. 성령이 충만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자꾸 조국 교회가 이러한 성령 충만의 본질들은 좀 상실을 하고 자꾸 이게 위험한 방향들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려서 잘 모르지만 실은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아픔이 많아요. 교회가 어떤 표적이나 기적들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견고히 세워졌던 게 아니라 실은 작살난 교회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그게 우리 조국교회 역사예요. 왜 그랬다고요? 이걸 놓쳤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걸 어떤 현상이나 표적들로 외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더 많은 표적을 경험하나 누가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키나 이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광야 설교하면서 그 설교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이 펼쳐졌어. 뭐가? 만나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적을 처먹으며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기적이 여러분의 신앙을 세게 하지 않아요. 눈앞에서 기적이 펑펑 일어난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병든다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랑 진짜 성령 충만이 뭔지 좀 보시자는 거예요.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얘기하냐고 어떤 교단을 따지거나 어떤 신학적인 색깔을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도대체 성경이 성령 충만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리고 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 아주 위대한 한 사람을 보여주거든요.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뭐라고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합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미 7장을 시작할 때 그랬고 이전에 일곱 집사로 뽑힐 때도 그랬어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령이 원래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의 순교를 앞두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는요 스데반의 설교가 쫙 나옵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메시아를 죽인 역사를 아주 탁월하게 설교합니다. 그 설교 끝내고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순교. 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실은 저도 그래서 설교를 잘하고 싶지 않아. 잘할 수 있는데 잘 안 하는 거야. 왜냐면 잘하면 돌 맞아 죽잖아. 그러니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어떤 세상에 바라는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뭐예요? 멋지게 한번 설교하고 순교하잖아. 이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그 성령이 충만한 것들을 몇 가지로 설명을 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자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주목하여. 잘 보세요. 성령, 아, 제가 안 움직일게요. 제 성령, 그, 방송실 왔다 갔다 힘드시더라고. 내가 안 움직일게요. 죄송해요. 성령이 충만하자 뭘 인식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요. 물론 스데반이 지금 주목한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 아닙니다.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했다라는 건 물리적인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계신 그 하늘을 주목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하늘이 보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것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그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래는 처음에 안 했는데 여기는 설교를 제가 이제 따로 뽑아놨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 와서 무슨 설교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제가 여기 온 설교는 제가 따로 이렇게 모으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여러분에게 설교가 좀 이제는 뭐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우리 주님은 소망의 사람이셨다는 설교를 제가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사신 동안 어디를 항상 바라보고 사셨냐면 하늘을 바라보고 사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영광스럽게 하늘에 오르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도 사셨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인식하는 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 때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어떤 때에 비교하냐면 노아의 홍수 때처럼 비교하시는 거예요. 또 다르게는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처럼 비교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간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간다라는 게 문제라는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가 바로 이전에도 카페에서 제가 주례하는 청년들을 좀 만났거든요.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막아야 될까요? 어? 니네 안 돼. 시집 가지 마. 장가 가지 마. 그래, 아니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다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왜 스데반이 그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는 줄 아십니까? 그는 하늘을 봤거든요. 그는 자기가 이 육신의 인생을 마치고 들어갈 하늘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야. 그는 그 세상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증언하되 그 세상 앞에서 피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들어가야 되는 건 하늘이지 이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들임을 나타냄이라. 본향이 어딘데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한 번도 이 땅을 영원한 안식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항상 하늘이 보였어요. 언젠가 자신이 들어가게 될 영광스러운 하늘을 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 어찌 구별된 삶을 살지 않겠냐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방치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들어갈 하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눈을 들어 그 하늘을 보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그날 내가 그 하늘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걸 아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걸로 끝나나요?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봐요.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그러니까 하늘만 주목한 게 아니야. 이미 그는 그 하늘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거예요. 실은요, 스데반의 설교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돼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이 이제 7장에서 설교를 시작을 하는데 그 스데반의 설교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원래 스데반이 설교 자체를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이게 왜 중요한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진리에 대해 확신하십니까? 대답들을 좀 하시겠습니까? 물었잖아. 인격이란 건 가면 오는 게 있어야 돼. Give and take. 자, 물읍시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모든 진리를 인식하십니까? 아까보다 조금 난데 그러시면 안 돼요. 보세요.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스데반이 영광의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리고는 뭐 하죠? 이제 인생의 마지막에 그 알았던 하나님이 정확히 확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감이 안 오시겠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이 풍성하게 경험될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설교 자체가 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설교예요. 그리고는 뭐해요?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붙들었던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사실을 언젠가 정확하게 확인할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깨달아 알지 못했던 이 위대한 신비로운 내용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정확히 확인될 거란 말이에요. 아,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아, 이게 사기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분이셨구나. 스데반은 실은 그렇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스데반은 지금까지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스데반이라고 하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봐라, 네가 믿었던 진리가 여기 있고, 네가 외쳤던 진리가 여기 있고, 네가 보았던 영광이 여기에 있다. 봐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영광스러움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가게 될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지금 알 뿐 아니라 언젠가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설교의 내용대로 스데반은 그 영광을 봐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저는 항상 이걸 꿈꿔요. 제가 설교하는 영광스러움을 제가 언젠가 보게 될 거거든요. 그렇게 소리 지르며 설교했던 그 내용이 진짜로 찬란하게 우리 주님 나라에서 성취될 것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실은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성취될 것이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 또는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냔 말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실은 정확히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스럽다 또는 영광의 하나님,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단어, 제가 그 여호수아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거룩이 우리에게 적용되잖아요. 그러면은 거룩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는 구별과 헌신이거든요. 우리를 구별해내시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헌신자로 세우시는 게 이게 거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은 누구의 거룩으로부터 나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거룩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기 전에 누가 거룩하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그런데 이 거룩이란 개념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면 실은 크게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존재론적 초월성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할 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과 구별된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잖아요. 그때 천사가 여섯 개의 날개로 날죠. 두 개로 날고 두 개로 얼굴을 가리며 두 개로 발을 가리우고 뭐라고 노래를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의 3세번 세 번은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룩을 세 번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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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의 완전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가 높이 하늘 위에 들려있죠. 다시 얘기하면 그분은 모든 만물을 초월해 계십니다. 존재론적 초월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외에는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없다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존재론적 초월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는 도덕적 순결성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완전한 의로우신 분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 죄값을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기에 그 죄를 자신의 아들에게 지우셔서 해결을 하신 거지 죄를 모른 척 하신 게 아니죠. 이게 도덕적 순결성이에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식한다는 건 우선 뭐냐면 아,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창조주이구나를 인식할 뿐 아니라 그분은 결코 죄를 가까이 하실 수 없는 분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에서 자꾸 죄에 대한 얘기들이 사라져가거든요. 제가 여기서 얘기했나 모르겠네. 우리 교단의 뭐 유명한 교회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부교역자들 모아놓고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죄 얘기, 죄라는 단어 꺼내지 마시라고. 이제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 이게 싫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왜냐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입니다. 대놓고 레리킹 쇼에 나와서 나는 죄 같은 거 얘기하고 싶지 않다고. 이게 이 시대의 기독교의 아주 위험한 발상들이며 위험한 흐름들이거든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를 얘기하는 종교예요. 아니 죄를 얘기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성화를 얘기할 때 성도가 성도답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죄 죽임, 하나는 은혜
살림. 새로우시죠, 이런 단어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가 교회의 용어를 잃어버렸어요. 교회의 용어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신앙과 신학을 잃어버렸어요. 용어가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사라진 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영광의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죄와 싸우셨어야 돼요. 만약에 죄와 싸우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에요. 실은 세상에서 죄와 싸우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알기 때문에 실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죄와 싸우는 게 내 능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 엎드리는 거죠. 이게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물론 영광의 하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이 이 설교를 쭉 해나가면서 뭘 설명하냐면 구원의 역사를 설명해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우상을 숭배하던 자로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셨으며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이끌어내시고 광야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아주 중요하게 설명을 해요. 아주 탁월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의 설교는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상 길이 길이 남을 설교입니다. 웬만하면 이거 그대로 쭉 읽었으면 좋겠는데 표절이라 그럴까봐 차마 그러지 못하겠고, 어? 굉장히 탁월한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너희를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된다는 건 이 구원의 감격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 구원의 은혜를 인식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죄를 얘기하는 게 부끄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추악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는 거죠. 죄를 이야기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까 봐 얘기하기가 싫은 거지. 정말로 성경대로 간다면 어찌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죄와 상관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런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은 그거예요. 그 구원자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이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을 끝까지 책임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스데반이 그 설교하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그렇게 패역한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예수를 주시지 않았냐. 그런데도 너희가 그 예수마저 죽였다. 근데 그걸로 끝났느냐? 아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셔서 구원자로 입증하셨다. 이걸 얘기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 도대체 인간이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스데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에게 공의로운 심판이 준비되었다 얘기.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방언으로 하지 마시고 한국말로, 내가 한국말로 물어봤죠. 아우씨,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3장 17절. 3장 18절. 이게 나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반쪽만 가지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다. 집에 와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똑바로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나. 3장 16절이 구원처럼 여겨져요? 근데 그 뒷얘기는 심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마다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두 가지를 동시에 일으켜요.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시나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이기도 하나 그리스도는 심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물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만 이야기하는 건 기독교 신앙을 반쪽만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도 영원합니다. 성경에서 지옥이 사라진다는 본문 있으면 찾아오세요, 다음 주에. 그럼 제가 여러분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아, 네, 오늘도 지갑을 안 가져왔네. 아, 네, 어? 찾아오세요. 지옥이 사라진다라는 구절이 성경 어디에도 있는가 찾아오세요. 아니요. 천국이 영원한 것처럼 지옥 역시 영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구원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를 얘기하지. 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즉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타협하지 않아요. 만일 스데반이 그 사실을 적당하게 타협했다면 돌 안 맞았을 수 있어요. 열나 막 이렇게 설교 막 하고 나서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 많으시니까 니네 다 잘 될 거야, 행복할 거야, 행복합시다 이랬으면 돌 안 맞았을 수 있어요. 근데 심판을 얘기했거든. 그 예수를 너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아십니까? 기독교 신앙의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구원만 아는 게 아니야.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인식할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매주 외우잖아? 적어도 어린이 뭐 성교사로 참석하고 본당예배 참석하고 청년예배 참석하고 뭐 하고 하면 적어도 주일날은 하루에 세네 번은 주기도문 외우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교회는 주기도문을 안 외우나요?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나죠? 저리로서, 저리로서. 아, 사도신경이죠? 죄송합니다. 사도신경. 저리로서. 저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놀랍게 사도신경은 매일 외우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잊고 살아. 성경 보시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이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잘해주실 거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대우하지 않으세요.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아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징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는 모든 사람을 최후에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이 뭔지 실은 모르는 거예요. 물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스데반이 하늘을 주목하여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뿐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여러분, 성경의 어느 데 보면 예수님이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이 봤을 때 예수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좋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신 게 좋습니까? 어떤 학자가 실제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평상시에는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 그 순교의 현장을 기뻐하셔서 그를 받기 위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고. 앉았느냐 섰느냐의 중요성보다 실은 보좌 우편이라는 데 중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앉은 것에도 굉장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 사회에서 왕의 보좌 우편은 뭘 상징하냐면 왕의 권위가 이어지는 자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왕이 될 놈이 오른편에 앉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 자체를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아가 맞다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얼마나 영광스러워. 스데반은 지금 누구 증언하다 죽는 거야? 예수 증언하다 죽는 거잖아. 근데 그 예수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누구 알아? 스데반은 확인한 거야. 얼마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다른 데 계시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르는데 스데반은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섰다 앉았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실은 뭐냐면요. 실은 섰다 앉았다 이것의 중요함보단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해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적인 내용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히브리서죠. 그렇죠? 히브리서로 가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예수님이 계신 하늘 성소와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하늘 보좌를 경험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지상에서 하늘을 경험하는 성소 그게 성막이요 성전이거든요. 그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하늘 보좌를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내용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성막이나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에는 뭐가 없냐면 의자가 없습니다. 왜 의자가 없냐면 제사장들이 앉아서 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앉아서 쉴 수 없죠? 제사장들의 사역은 끊임없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양의 피와 소의 피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예표를 한 것뿐이지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를 위해 오셨을 때 그가 흘리실 보혈의 공로를 예표를 한 것뿐이지 실은 양의 피와 염소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소에는 뭐가 없냐면 의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계속 들락날락거려야 돼. 뭐 하기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해. 제가 헌제자의 심정이라는 설교에서 그 말씀 드리니까 끊임없이 들락날락해야 돼. 헌제자들이 끊임없이 왜냐하면 이 제사는 끝날 수 없어.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친히 완전한 제물이 되사 그가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 앉아요. 왜요? 더 이상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게 곧 뭘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의 사역의 완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고 그분 한 분만으로 구원의 은혜는 충분한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어요.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해요. 성령이 충만한 게 뭘 깨닫게 하는지 알아요? 이걸 깨닫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한 3년 정도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12명을 데리고 다니시다가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이제 헤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게 발 씻기고 그렇죠? 성만찬 예식 행하시고 이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13장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예식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혼자 기도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그리고는 뭐 하시는 거예요?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의 중요성을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가서 보세요. 아 오늘 볼 게 많네. 요한복음 3장도 봐야 되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도 봐야 되고 볼 거예요 안 볼 거예요? 카페 가서 봐요. 네, 빨리 끝내줄게. 빨리, 아, 그게 좀, 나는 요한복음만 보기 싫은데요. 그러면 계시록부터, 아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봐, 그냥. 그러면 돼.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설교거든요.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입니다. 14장이 이렇게 시작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자꾸 간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거야. 지금 한 3년 되면 한창 좋을 때잖아.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때도 한 3년 정도 좋잖아. 넘어가면 이제 깨지지. 그러니까 이게 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창 막 제자들 굉장히 좋거든. 근데 예수님이 자꾸 간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얘들아 내가 가는 게 니들한테 좋아. 내가 가야 성령이 와.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론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실은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6장을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가 가장 정확히 드러나. 그런데 그 성령에 대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 증언하러 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어떤 표적이나 기적 일으키러 오시는 분 아닙니다. 성령은 철저히 예수를 깨닫게 하러 오십니다. 성령이 다른 걸 가지고 온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본질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못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예수님이 친히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예수님 말씀보다 더 정확한 게 어디 있어요? 안 그래? 그분이 성령을 보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성령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보다 성령을 더 정확히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성령은요, 예수의 영이에요.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스데반이 뭘 봐요?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구나. 이 땅에 와서 고난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맞았구나.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그 하늘을 이게 성령이 충만한 거라고요. 능력 안 나타내도 돼요. 못 났어도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성령 충만을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초국교회가 혼란스러워하거든. 왜냐면 이상한 이단들, 이상한 기적들을 일으켜서 자꾸 사람들 마음을 현혹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방언 받았어요. 저 1987년 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1987년 10월 4일날 방언받았어요. 거의 방언한 지 한 30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아이고 어찌됐건 저 중학교 1학년 때 방언받 저 아직도 저보다 어린 나이에 방언받은 사람 실제로 못 만나봤어요. 우리 형 중학교 3학년, 우리 누나 고등학교 2학년, 우리는 다 가정예배 드릴 때 어디 집회 가서 아니에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다가 방언으로 설교해봐요. 지금 알아들을 수나 있어요? 제가 방언을 부인하거나 그런 역사들을 부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내가 누구보다 방언을 말하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제가 그런 정말로 거의 한 30년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성령의 표적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런 현상들로 사람들을 이끌고 가요. 가슴이 아파서 하는 얘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 충만이 뭔지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그것은 하늘의 영광스러움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이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 갈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내가 그 나라를 향하여 지금도 가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야. 그분이 창조주이시며 그가 구원자이시며 그가 언젠가 모든 인생을 심판하실 분이라는 사실,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오늘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사실, 그가 거룩하시기에 내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리고 예수라는 단두골사, 그게 그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예수 때문에 먹고, 연애를 해도 결혼을 해도 예수 때문에 하고, 설교를 해도 예수 때문에 하고, 오직 그 예수에 붙들려 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능력 안 나타나도 돼요.
막 기도했더니 뭐 안 뭐 아유 괜찮아요. 그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아님을 잊지 마시라고요. 얼마나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교회를 갈라놨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신비주의자들이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게 조국교회 역사.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요. 그리고 여전히 그러한 현상들로 성도들을 미혹해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가자고요. 성경대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확신하시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보세요. 그럼 말 결론이 이거예요. 얘기했죠?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데요? 이거예요. 병 고치려고? 어떤 은사 받으려고?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은 증인을 만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스데반 성령 충만해서 뭐 했다 그랬어요? 돌맞아 죽는 거예요. 비참해 보여요? 아니에요. 누구보다 영광스럽죠. 오직 하면 어떤 학자가 예수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절대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였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엔 비참한 죽음일지 모르나 성경은 그의 죽음을 성령에 충만한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냔 말이죠.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말만 하는데 정말로 성령 충만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구하되 그 결과가 도대체 뭐냔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찬양팀들 끝나고 기도할 때 제가 그런 얘기는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을 되게 많이 갈궜거든요. 세상에 기타 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노래하는 사람 많고 세상에 드럼 치는 사람 많아요.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피아노 칠 생각이면 그냥 PC방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게 아니죠. 그 무슨 방, 그 합주방 이런 데 가서 치면 돼요. 노래가 좋으면 노래방 가서 부르세요. 만일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하여 있지 않으면 이 자리에 설 때마다 하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지 않고 예수로 이끌리지 않으면 실은 기타 치는 거예요. 그건 그냥 지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아까 마태복음 7장에 나왔던 것처럼 나중에 가서 얘기하면 아우 예수님 제가 월요일을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은 실은 조국교회 소망입니다. 제가 그래서 좀 그래요. 이 시대에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자가 교회를 살려낼 수 없어요. 조국교회의 아픔은 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각자의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자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는 진짜 그 하늘을 좀 경험해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하늘이 영광스러운 하늘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여러분을 통해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봐야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삶을 사든지 여러분의 삶의 결론은 예수로 끝나야 돼요. 예수 때문에 돈을 벌었고 예수 때문에 삶에 열심을 내었고 예수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었던 사람. 그렇다면 성경은 여러분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늘의 본문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셔야 돼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여러분의 삶을 수정하셔서 그 성경의 은혜 가운데로 좀 들어 오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듯이요. 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하늘을 한 번씩 탁탁 여시거든요. 그걸 우리는 부흥이라 그래요.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떤 세대의 하늘을 갑자기 탁 여셔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위대한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부흥이 오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부흥을 갈구하며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 부흥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부흥의 은혜가 부어질 때 다시에게 성령이 한번 충만하게 임하실 때 죽어있던 교회가 살아나고 마른 뼈다귀와 같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회복되고 세상을 무서워하던 교회가 세상에 담대히 서게 되거든요. 여러분이 그러셔야 합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좀 간절히 간구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각 개교회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좀 드러내시기를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좀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실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마음의 간절함을 갖고 있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이 상한 자와 통회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리니, 이게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조작할 순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마음대로 만들어낼 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간구할 순 있어요. 지난 시간에 이미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본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성령 세례로 끌고 가시거든.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실은 우리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린 매달릴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안 주셨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조작할 수 없지만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간구하십시오.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확신 없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 성령이 충만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좀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신청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신청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죽은 교회가 일으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전히 위대한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고, 여전히 마른뼈다귀와 같은 그의 군대를 일으키실 수 있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충만한 청년이 되시고,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개인과 교회를 위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스라엘 시대를 일으키시니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문을 여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하나님 문을 여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사 우리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 하나님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살게 하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
끝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건반으로 섬기게 된 김태희라고 합니다. 네. 먼저 모리아 워십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 정말 반갑고요. 환영 인사드립니다. 네, 저희는 네. 이것 그 매주 월요일 7시 반에 그 월요일에 올바른 신앙의 가치를 보고 소망하며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월요일마다 이곳 성광 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셔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시 반 예배고요. 입장은 7시 10분부터 가능하시니까 너무 지나치게 빨리 오시면 요즘 더우시니까 밖에서 좀 힘드실 것 같고요. 네, 저희 그 소개를 저희 소식을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 페이스북 주소가 너무 길죠. 네, 페이스북 주소 네 facebook.com/worshipmoria라고 검색 치셔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모리아 워십 검색하셔서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피풀 홈페이지 예배 영상에도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고 또는 그 스마트폰 앱으로 이렇게 영상 보실 수 있으시니까 필요하실 때 또 필요하신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 후 끝나고 나가실 때 저희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준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실 것 같고요. 네, 광고가 많이 된 것 같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저희 그 성광 감리교회 옆에 그 들어오시는 길에 보시면 엘림 하우스, 네 카페 엘림 하우스가 오늘부터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예, 운영됩니다. 예. 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그 성광감리교회 청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또 많이 찾아가셔서 이렇게 커피나 이렇게 뭐 다과 같이 나누시면서 이렇게 많이 또 교제하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나치게 일찍 오셔도 됩니다. 옆에 이제 그 카페가 열려 있어서요. 카페에 오셔서 카페 에어컨도 잘 틀어져 있고 저희 그 청년들이 직접 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한 3만 원 정도 썼는데 네. 거기 와서 이렇게 빨간색 빵인데 이렇게 치즈가 올려져 있는 맛있는 빵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오셔서 기다리시고 또 기도해 주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하시다가 예배 자리로 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참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만으로 너무 귀합니다. 우리 귀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를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좀 보실까요?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한 번 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되리.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 충만의 목적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일주일의 삶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바르드셨네 영광을 보내
예, 거룩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순간순간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되 이 세상 안에서 행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금도 하늘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여전히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며 참된 증인으로 세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인도하시는 은혜가 다시금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찬양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승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승리하십시오.